안녕하세요, 마리맘. 달랏에 온지 며칠 되었을까요? 3일째인가요? 시간은 잘만 가고 있네요. 여기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꼭사 먹고 싶었던 거, 제가 용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빨간 맛 용과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근데 여기는 하얀 것 자체가 아예 없고 이 빨간 속이 빨간 용과가 많은데. 아, 저는 첫날도 이걸 사 먹고 사 먹고 사 먹고 사 먹고 또 먹고, 근데 이렇게 큰걸 처음 봤단 말입니다. 아기 머리통만 한데요. 세상에,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빨간 물이 얼마나 곱고 예쁜지. 와, 이거를 얼마나 먹을게요. 그리고 또 내가 꼭 베트남 가면 먹을 거야 했던 제가 좋아하는 잭프루트. 여기에나 많이 있지. 한국에서 보기 귀한 아주 잭프루.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해도 거짓말 아닙니다. 두리안도 먹었고요. 잭프루트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또 과일입니다.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큰 것도 먹어보고 작은 것도 먹어봤는데요. 이렇게 씨앗 작은 게 훨씬 맛있고 달고 부드러워요. 여기에 놀러 오실 때이 잭프루트를 사시려면 조금 그잘 자란 걸로 사서 드셔보세요. 이 도시락 한 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이에요. 그래서 매일 두 도시락을 먹습니다. 마리맘,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무슨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입니까? 먹어야죠. 그리고 나서 오후에 총총총총총 마사지 샵을 갔는데요. 동남아 하면 또 마사지는 기본이잖아요. 왜 오늘 갔을까요? 왜냐, 내일부터 이제 또좀 장거리 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, 오늘 몸좀 풀고 가자 하고 들어갔던 곳이, 알아보고 간 곳이 사장님이 한국 분이셔갖고 더 좋았습니다. 90분에 인당 32,000원. 32,000원인데, 세상에 90분 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든지, 그리고 오일은 각자 골루라고 해서 생강 오일도 있더라고요. 그래, 그 후추 오일도 있고, 근데 저희는 라벤더 오일을 선택하고 들어갔습니다. 발부터 뜨끈뜨끈하게 담그고 있다가, 이제 그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아가씨들한테 받은 그 마사지 영상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. 그 시간이 한 90분이 그냥 9분 흘러가듯이 그냥 쑥싹 가고 뭉치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풀어주니까 피로도 싹 풀려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. 이 로컬 쪽에서 진짜 맛있는 쌀국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쌀국집을 소개해주면서 확실히 한번 비빔쌀국수를 먹어봐라 했는데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. 우리가 흰 쌀국수 물에 담궈 먹는 것만 먹잖아요. 근데 비빔물 먹으니까 양념이 약간 돼서 나오고 뭐죠? 갈비탕 같은 국물이 따로 나왔어요. 이렇게 고기 도가니랑 막 섞인 고기. 그래가지고 그 고기도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고요. 도가니도 너무 맛있었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야시장을 운동 삼아 한 바퀴 또 갔답니다.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더니 이게 코코넛 가루로 이렇게 이게 이 통이 있어요. 거기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쪄서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맛이 어땠을까요? 아삭아삭한 느낌이 고소하고 이건 너무 쬐끔 저기 이거 세 개에, 이 조그만 거세 개에, 얼마였지? 세 개에 얼마였더라? 생각, 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세개 사온 걸 오면서 후회했답니다. 내일은 이것 때문에 또 야시장을 가야 돼요. 왕창 사다 먹고 싶어요. 와, 진짜 신기하죠? 그래도 다 위생장갑 끼고, 요게 속에서 이렇게 쪄서 나오는데, 뭐죠? 페이퍼, 우리는 물에 적셔가지고만 이렇게 몰싸잖아요. 근데 바로 여기 뜨거운 데서 닦아낸 거를, 쌀 페이퍼로 딱 둘둘둘 말아서 딱 넣으니까 거기에서 그 수분으로 인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굉장히 맛있었답니다.